이집트 인근 해역. 바다 한가운데 배가 둠실둠실 떠 있습니다. 순간 발포음이 들리면서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다를 표류하던 배가 순식간에 폭파됐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이는 한국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가졌던 해안 실사격 성능 평가였습니다. 이 일로 한국은 이집트군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선점하게 됐는데요. 특히 K9 자주포가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와 최강의 가성비 자주포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이 전 세계 절반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백 대의 K9 자주포 수출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K9 자주포에 무인 발사 기술을 선보이며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가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주포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이집트 육군이 아닌 이집트 해군이 사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육군의 상징이자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집트 수출 계약은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이며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용 화력 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 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등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키며 충분히 해군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집트 사례를 빌어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K9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하나디펜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집트군과의 무기 계약이 성사되면서 올해 초만 이집트 200문과 인도 200문 총 400문의 K9 자주포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이집트 무기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확실히 규모의 경제에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독일 등 전차 강국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에 수출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총 1000문의 K9 자주포가 계약될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항공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강력한 의지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나섰습니다. 제1부총리와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고령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국가통치 정권을 쥐고 있는데요. 그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산업구조 전체를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는 전적으로 석유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언제까지 석유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기존의 석유 의존 경제에서 첨단 기술과 국제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 군대의 현대화와 국산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 방산업체인 SAMI를 만들어 국방비 지출의 무기 국산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AMI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유럽 탈레스, BAE 시스템즈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항공 미사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육군 무기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는 BO2를 통해 처음으로 방산 협력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BO2를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맞는 전투 장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내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 무기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까지 사우디 육군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A3, A5 사양에 노후화된 미국제 M109 자주포 600대를 운용 중입니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M109 자주포는 30km의 최대 사거리와 44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여타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지상전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자주포를 하루라도 빨리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BO2 체계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50%의 자주포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자주포이며 실전에서도 그 실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있었던 일이 사우디 왕실까지 퍼졌는데요. 특히 K9 자주포는 기동하면서 일반 전차처럼 드리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에 미군도 감탄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며 반격하는 슈겐스쿠 전술을 취할 수 있고 자체 방어력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도 K9의 가격이 펜저 하우비츠 2000의 가격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에 10여 개국이 도입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K9 자주포의 부품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 부품이 단종될 일이 없고 이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육군이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한다면 포병의 화력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사우디의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면 그 수는 최대 6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기술 이전을 구매 조건으로 건다면 대당 가격은 약 50억 원대로 예상되며 600대 이상이 수출되면 순수 자주포 가격만 3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차량과 포탄 그리고 유지보수 시설을 추가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사우디의 K9 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돈이 넘쳐나는데 과연 가격 때문에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을 사지 않고 K9 자주포를 구매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사우디와 UAE, 터키 등 몇몇 중동 국가에 예멘 내전 개입으로 자국 무기와 부품 판매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독일의 조치로 사우디에서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자주포가 K9밖에 없는데요. 또한 파워팩 문제를 들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국산 파워팩을 내놓았고 터키에 처음으로 국산 파워팩을 수출하기로 결정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우디에 자주포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사우디가 자체 개발한 자주포를 앞세워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K9A1 사양의 자주포 기술은 구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K9A2와 K9A3 사양의 자주포가 개발될 예정으로 기술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 발사 시스템을 선보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때문에 G7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K9A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A2는 최대 발사 속도를 K9A1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에 K9A1이 1분에 6발을 쏠 수 있었던 것을 K9A2는 1분에 9발을 쏠 수 있어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동안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던 장약 장전이나 신관 장입 등의 모든 과정을 전부 자동화하여 포탑에 더 이상 운용 인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K9A2는 자주포를 진지에 위치시켜놓고 운용 인원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유사시 대포병 사격 등으로 자주포가 피해를 입어도 인명 손실은 없거나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육군은 K9A2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영국이 K9A2를 채택해 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나토 주요 국가이면서도 G7 국가인 영국이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A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또 K9A2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단가 하락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도 최신의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9A2 개량과 동시에 K9A3 개발까지 예고되었는데요. K9A3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유사시 탑승 병력이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9A3에서 개량될 또 다른 사안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입니다. K9A3는 포탄으로 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열린 K9A1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수상한 표적을 명중시킨 것을 생각하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집어내듯 포격한다면 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K9A3는 포신을 58구 경장으로 늘릴 예정인데 현재 포신 길이는 155mm의 신두배인 52구 경장으로 약 8m입니다. 그런데 58구 경장으로 늘리면 포신 길이가 9m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GPS로 목표까지 유도되면서
100km 밖을 몇 미터 오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활공 유도포탄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포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을 모르고 변화하는 K9 자주포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있을 모든 수주전에서도 연전 현승하게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